나 또 불안해.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야, 어? 지난번처럼 산은 안 타. 나 요저 개빠이면 나 중간에 가다가 너 버리고 나 집으로 올 거야. 대신 산은 안 타잖아. 이제 산은 안 타. 진짜? 지난번에 간제비 잡다 사람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 이제 개빠이. 해변으로? 여기로 이제 다 길이 이래? 이렇게 생겼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기에서 일상의력 주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는 5월 21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안면도의 한 갯바위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써니가 감생이를 잡더니 뭐 네가 감성돔을 아냐고 막 이러는데, 아니, 감성돔의 치부를 받지 못하는 삐드락 하나 잡아놓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써니가 지금 갯바위에 오는데 아씨 갯바위 안 간다는데 왜 또 가냐고 결국 안 한대. 너무 힘들어서 오다가 방전됐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 로드랑 저희 그 지인 형님 우리 두 명만 낚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갯바위 지형이라서 험하네요. 오늘은 그런 거를 좀 안전에 염두를 두고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자마자 한번 던져봤어요. 왜냐면 밑걸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 던져봤고, 잠시 후에 밑걸림이 없고 괜찮으면 이제 다시 캐스팅하면서 채비 설명드리고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저희가 서해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드퍼스 GT304이요. 짧은 로드가 좀 유리하니까 이걸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저희가 올해 진짜 많이 사용하고 저희가 강추하는 애령 스네이크 뱅뱅이 채비입니다. 자, 이 채비를 사용하고 나서 목줄 꼬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뭐 저희 채비 사용하신 분들은 다 진짜 대박이라고 막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검증된 채비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작 채비가 있으신 분들은 저 뱅뱅이만 사셔서 이제 자작하셔도 되고, 뭐 이제 만들기 세상만사 귀찮다 하시면 이제 온더씨에서 이렇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저희도 방파제에서 낚시하고 싶죠. 근데 주말이라 와 내려오는데 얼마나 밀리든지, 저희가 집에서 출발하면 거의 뭐 서해대교 한 30분이면 주파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를 서해대교를 통과하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오늘 낚시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낚시꾼이 봤을 땐 다 낚시 가는 사람이지. 물론 놀러 가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낚시하시는 인파들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방파제는 전멸했을 것이다, 지금 뭐 엄청 만석일 것이다 해서 이제 갯바위는 아무래도 좀 낚시하기가 빡세고 여건이 넓다 보니까 한적하게 이렇게 낚시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건은 저희가 낚시하는 여건은 빡셉니다. 자, 캐스팅할게요. 오늘 제가 볼 때는 대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바닥이 지랄 맞다. 지랄 같아. 딱 알맞은 표현이지. 대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오늘 인간 삼각대가 돼야 돼서 너무 힘들어. 야, 오늘 써니가 삼각대도 안 가져왔어. 제가 저번에 갯바위 간제비 잡았을 때 그 갯바위 아시죠? 그 갯바위를 제가 써니랑 같이 이제 짐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로드를 피고 있는데 써니가 아 맞다 미끼를 안 가져왔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산을 다시 탔어.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시작하자마자 산을 세 번 탔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니까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낚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미끼는 어쩔 수가 없지. 그건 무조건 가야 되는데 촬영은 그냥 들고 촬영하겠대. 안 간대. 괜히 약 올른 거야. 괜히 뭐 들고 촬영할 거야. 나 오늘 들고 촬영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말을 짧게 하라고. 짧게 엄청 길게 하려고. 대화 소설을 여러분 오늘 오늘은 실시간으로 로드 입질은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왜 못 보여드려? 네가 들고 있으면 찍을 수가 있는데. 원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쉽지 않고. 아니야. 구독자님들께 생생한 영상을 그 보여드리려면 네가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구독자들이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배를 생생하게 보여드린다거나 라이언이의 이 나온 이런 똥배를 생생하게 보여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라이언이의 그 저기 얼굴에 있는 저런 이렇게 이런 거 저런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있지? 구라치는 거 봐. 저 구라쟁이. 계속 들고 찍어. 일단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 원줄 이거 늘어져 있는데 이러다가 저 갯바위 걸리면 터져요.
아니요, 여기가 잠길 것 같으면 아예 철수해야지. 뭐 있어요? 어? 뭐 있다. 조심하세요, 거기. 걸려요. 어? 크다. 백조기야, 뭐야? 야, 이게 그래서 늘어졌던 거네. 뭐가 있어서. 오, 그렇지. 조기. 그봐, 조기. 대박. 아, 그래, 벌써 조기가 벌써 들어오네. 나와. 네. 그냥 벌써 들어와. 어? 나도 역시. 내, 제가 오빠 내, 보시면 할게. 돼요. 냉냉할게요, 제가 냉냉할게. 우리 벌써 나와, 벌써. 수족. 수족이. 오우.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 오빠. 좋아. 아우. 수족이 사이즈 괜찮아. 영상 나왔어. 응? 괜찮아. 응? 수족이는 완전히 가져가니까 오빠. 응. 예. 네. 지금? 한 바퀴 더 감아요. 한 바퀴 더 감아. 후두둑 가면 돼요. 후두둑 가져가요. 그러면 챔질을 한번 해요, 오빠. 오빠가 툭 하는 것 같은데, 오빠. 입질하는 거 아니에요? 어, 입질하는 거 같아. 입질하는데 챔질요. 있죠. 있는 것 같은데. 있어 있잖아. 어, 도다리 이번에. 야, 도다리 있잖아. 자, 아니 뭐 골고루 나와. 자, 얘는 한 20, 21 정도밖에 안 돼서 방생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봐야 죽으니까 바로 방생할게요. 자기야, 왼쪽 왔어 오오. 가져간다. 오오. 야, 미쳐 맞아 나오네. 왔어. 오. 어휴, 잡았죠? 자, 빨리 띄워야 돼. 갯바위종이라. 자. 뭐야, 어종이 뭐 여러 가지야? 아이고, 도다리. 진짜 오래했다. 도다리. 어, 요번에는 20 좀 넘는데. 20이라니. 20 조금 넘는데 돌도다리네. 23은 되는데. 돌도다리네. 20 조금 넘네. 23은 응? 된다고. 또 왔어, 또 왔어. 얘도 왔어, 지금. 오, 가져가. 오, 얘는 커. 오, 크다. 오. 얘 뭐야? 작은 거 아니야, 벌써? 잠깐만. 아씨. 아이고. 안 돼, 안 돼. 포기해야 돼. 왜 포기를 해? 박았어.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사이즈 컸는데, 씨. 맨날 풍경 사진만 보낸다고 그러는데. 왔어. 오. 오, 왼쪽 거. 오, 왔어. 있어요? 있어요, 오빠? 아, 오케이. 늠은 나오는 거야. 아, 있어. 도다리. 아우, 사이즈 좋아. 고만고만한 이 자가, 아까 처음엔 작았지만, 이런 두 번째. 이 정도는 뭐. 어, 25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 오빠 양호하지. 아까 모아놓은 데다가 모아놓으래. 자. 그건 한 25가 넘는다. 25가 넘어, 이거는. 괜찮네, 사이즈. 오른쪽 거. 아씨, 넘어가야지. 오른쪽 거는 랜딩하기가 힘들잖아. 넘어가. 안전하게 내 넘어가서 연장하자. 고프로 동영상 촬영. 오, 왔어. 오, 사이즈가 좋은데? 야, 이 요 엄청 나와. 뭔지. 그러니까. 오. 아. 또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여 앞에 여가 있어서. 환장하네. 아니야, 있어 아직 있는데. 그래? 오, 그 뭐야 이거? 근데 여가 있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네, 랜딩할 때. 딱 걸리냐고 이거 오다가. 뭐냐? 아. 오. 뭐야? 아기! 아, 진짜 뭐? 너이씨, 진짜. 아니, 뭐다. 야, 진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아니, 이거 가지고 왜? 지금 너 나한테 지금. 아니, 어떻게. 얼추 있었다니까. 야, 진짜. 이거 지금. 아, 후두둑 해가지고 챔질했다니까? 아이고, 챔질해. 무슨 감성 놈 잡는 거 마냥, 씨.
씨 무슨 아니 오다가 딱 걸렸어. 너가 있네 오기. 아 이해 씨 배려 버리지 이해 씨. 야 배터리 아깝다 꺼버려라 이해 씨. 이해 씨. 아니 입질을 해서 챔질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 거야. 야 부끄러 거기. 이러다 죽어. 방생이 그래. 에럭이 울어. 울어. 우럭이란 칭호를 받지 못하는 에럭. 뭐가 달렸어? 이씨, 또 아까 놀림이 그 조그만 거 아니야? 아이고, 웬일이니? 야, 모나미도 아니고 얘는 뭐야? 볼펜이야, 뭐야? 전에 오빠 걔도 에럭이었잖아요. 에럭 나온 데서 또 애장어 나온 거예요, 오빠. 거기는 아니다. 버려, 자기야. 그 자리는. 어? 어딘지 봐서 그 자리는 버려. 자, 오늘 5월 21일 그 안면도 갯바위권 그 낚시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큰 입질이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기다리겠지만 좀 전에 보셨듯이 막 애장어 막 이런 애들 나오니까 기대감도 떨어지고 또 써니도 춥대요. 지금 나 추워가지고 집에 갈래. 추워. 추워해가지고 아 근데 저 갯바위가 닫혀 있으면 저런 얘기 못하는데 열리는 거 딱 보더니 가야 되겠대. 그래서 오늘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죠. 지금 안면도권의 수조기가 모습을 보이면 조만간 저희가 기다리는 여름 어종인 백조기나 보리멸 이런 어종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갯바위권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 마세요. 저희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쓰레기는 저희가 집에 가서 딱 챙겨서 집에 가서 버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